오늘은 대금돌이와 효포터가 만나는 날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 네, 오늘은 대금돌이 진석 씨와 함께 하는데 네. 좀 오프닝 분위기를 바꿔봤습니다. 아, 좋네요. 예, 색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해외에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분위기도 좋고 지금 이렇게 감미롭게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아, 내가 오늘 또 문화예술 씨의 주인공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아, 그럼요. 우리 진석 씨 같은 경우는 네. 언제 가장 이 본인이 자연스럽다라고 느끼시나요? 제가 가장 자연스러운 건 아침에 눈을 떠서 자연인인 것처럼 아, 머리 헝클어져 있고 예. 입에서 냄새 나고 아, 이럴 때 제일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좀 뭔가 저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는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일어나지 않을 때 아, 좀 가장 자연스러움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아, 자연과 함께. 아, 맞습니다. 저희가 이 자연스러움으로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에 대한 답을 또 오늘의 문화예술 씨에게도 들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야, 얼마나 자연스러우신 분이길래 네. 지금 이렇게 자연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네. 저는 근데 참 문화예술 씨를 만나러 가기 전에 예. 전 이렇게 잠깐이나마 효선 씨와 이렇게 같이 만나는 아.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시작 전에 저희가 살짝 사색을 즐기면서 여유를 즐기면서 네.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분위기 있게 출발 한번 해보시죠. 그럼요. 제가 외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 뭐든지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은 없다고 하죠. 당연하게 힘들이거나 애쓰는 것 없이 담담하게 순리를 그려내는 중년의 화가를 금천동의 화실에서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이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 안주인으로 한 1년 정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네. 이런 공간이 이제는 익숙합니다. 아, 이 캔버스하며 물감하며 아, 뭔가 느낌이 있어요. 그쵸, 냄새까지도. 예. 저도 제 아내가 아무래도 미술을 하다 보니 이런 집에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난장판이긴 하지만 이런 게 익숙하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자연스럽게 그러면 선생님께서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40년간 수채화 만화 고집한 이경선 작가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이라서 약간 어색할 수도 있는데. 아유, 상당히 어색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저랑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굉장히 편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릴게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로 물꼬를 텄습니다. 이제는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다가 그 흐름에 발을 맞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림을 그리신 지 40년이 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1980년대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1982년생인데 뭔가 세월이 이만큼 흘렀다라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아, 요즘 이 시대와는 또 달랐잖아요. 아니다. 어떠셨나요, 시작할 때? 그 당시에는 학원이라든가 어떤 배우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라 그럴까, 학교에서 왜 그 특화 활동이라고 그랬죠? 그런 거에서 그 불을 들어가지고 거기서만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고. 예,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뭐 마당에서 뛰어놀고 이 정도죠. 아, 예, 예. 자연과 함께. 그렇죠. 아, 진짜. 예. 먼지 펄펄 나는 뭐 그곳에서 예. 축구놀이도 하고 뭐 그러다가 거의 노는 게 예술 아닐까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 속에서 뭔가 예술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이렇게 또 놀면서 그림도 그리시고. 그렇죠. 아, 저게 답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예술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뭔가 돼야지 막 영감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요즘에는 너무 틀에 박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서도 아무래도 트렌드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이제 학원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근데 거기에서도 많이 배우고 이제 입시에 관한 이런 것도 많이 배웠을 건데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혼자서 이렇게 작업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겠네요. 어렸을 때는 작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 네. 정말 좋아서 그린 거예요. 재미있고 좋아서 그린 거지 누가 떠밀고 요즘 같이 뭐 학원에서 떠밀고 엄마가 떠밀고 아빠가 떠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좋아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인물도 그리고 풍경도 예. 그리고 또 무슨 대회가 있으면은 그 당시에 예. 대회도 없었어요. 아. 뭐 학교에 뭐 이제 뭐 소방차가 예. 와가지고 소방차 그리는 거라든가 뭐 이런 이 정도. 그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았고 그래서 지금껏 그림을 그린다는 이경선 작가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는데요. 그 결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건 다름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자기소개를 들었을 때 수채화만 고집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귀에 쏙 들어왔었거든요. 예. 예. 어떤 건가요? 그전에는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보통 뭐 어렸을 때는 파스텔이라든가 또는 크레용이라고 그러죠. 크레파스라든가 또는 물감 정도로 써다가 제가 이제 한 20대 정도 돼서 그렇게 잘 살지를 못했어요. 뭐 대부분이 다 이제 화가들이 그랬듯이 그래도 보니까 뭐 유화도 해보고 뭐 빌려가지고 유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돈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꼭 수채화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가장 저렴한 게 수채화구나. 참 어떻게 보면 아픈 추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예. 아 이거다 해서 매력을 느낀 거예요. 거기에서. 아니 그래도 이게 조금 저렴해서 수채화만을 고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는 하셨지만 그 수채화가 가진 그 매력을 좀 발견을 하셨기 때문에 쭉 고집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죄송한데 발견은 못했어요. 아 그래요? 아 이게 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멋있게 이야기를 예. 하시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진짜예요. 뭐 왜냐면 방송이 거짓말 못해죠. 예. 근데 발견은 못했어요. 아직까지? 지금은 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지금, 그 당시에는 아, 깜짝 놀랐어. 그 당시에는 발견을 못하고 예. 그냥 신비했던 거죠. 물로다 이렇게 뭐 번짐도 하고 여러 가지 기법으로 하다 보니까 일관되어 이제 있는 색 때문에 예. 신비해서 한 거예요. 신비해서. 예. 그러면 이제 지금은 딱 발견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발견보다는 어떤 인생이죠. 아. 삶이죠. 예,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유화 같은 경우는 자꾸 고칠 수 있고 다시 재발라서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수채화는 한 번 들어가면은 트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위에 딱 올리고 다시 작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매력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머릿속에 모든 걸 다 완성을 시켜놓고 작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완성이 되는. 또 수채화는 종이 위에서 자유로움이 있거든요. 내가 표현을 했을 때 이 방향으로 가겠다가 아니라 물을 따라갈 수도 있고 그 물이 나를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로움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나 할 수 있겠죠. 저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부턴 이경선 작가의 운명을 만납니다. 그가 수채화로 그려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리는 걸까요? 이도 역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이 수채화라는 게 한 번 틀리고 나면은 뭐 지울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잖아요. 아, 그리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학이라 상당히 힘들어요. 힘든데 뭐 어차피
또 다 완성을 하고서 틀리잖아요. 네. 다시 그리면 되죠. 아. 네, 종이는 많으니까. 아. 네, 그럼요. 예. 네, 이거는 이제 다시 이렇게 복구할 수가 없어요. 다시 고칠 수도 없고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 작가가 머릿속에 완성을 해놓고 그 다음 예. 표현을 해야 돼요. 아. 다시 그릴 수밖에 없어요. 아,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릴 것인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고?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예, 예.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이 한 획만 딱 그으면 아. 완성인데 그거 하나를 못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해요? 와, 그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응. 화나고 막.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거를 보고 살짝 이렇게 어떻게 해보고 예. 완성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같이 다시 그리는 어떤 와, 그 상태에서 개빡스러운 성격의 소유자도 예. 있어요. 아. 다시 그리는. 그 도자기 공예하시는 분들은요 잘못 나오면 확 깨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제 성격입니다. 아, 그러면은 아, 마지막 한 획을 잘못 그려가지고 막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그 캔버스나 이제 종이를 막 그렇게 찢어버리고 막 찢지요. 와. 그리고 지나온 작품들도 예. 한 이제 보통 1년에 한 50작품쯤 찢어요. 아.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걸 잘 붙여가지고 잘 붙여가지고 저희 집에다 좀 걸어놓게. 아. 찢은 거 드릴게요. 호방암 역시 작은 것에 억지로 매달리지 않는 자연스러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움은 그가 그려내는 작품 속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그림을 그리시는 대상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서 그리시는 건가요? 특별히 대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네. 자연을 소재로 그렸기 때문에 되도록 밖을 나가서 자연과 같이 공유하려고 해요. 네, 네. 오늘도 저희가 또 자연스러움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 이제 특히 또 자연을 그리신다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자연을 소재로 그리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연스럽다는 건 뭐냐면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거의 다잖아요.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여러 어떤 자고 이 모든 것들이 자연에서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해석 자체가 자연에서 돌아와서 자연으로 끝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자연 속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죠. 예, 우리 사람의 정서에 가장 맞는 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녹색이죠. 이게 학교 다닐 때 칠판도 그래서 녹색이에요. 그래서 녹색이에요. 눈에 편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녹색의 어떤 색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또 이 어려운 어떤 그 사회 속에서 어떤 녹색이라는 색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많이 정서적으로 또 편안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녹색 위주로 한번 표현해봤어요. 그런 그 자연 속에서도 특히나 좀 관심을 깊게 갖고 있는 그런 자연이 있나요? 저는 그 10여 년 전부터 무엇을 봤느냐면 제가 시골을 살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이제 그 산보를 하다가 강아지 풀을 운영적이 보게 됐어요. 바람에 휘날리는 강아지 풀을 보면서 뭔가 재밌겠다 표현을 하면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강아지 풀을 그리면서 강아지 풀을 대상이지만 그 속에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자풀들의 속삭임 그걸 또 느끼게 됐죠. 아, 네. 강아지풀 네, 네, 되게 네. 귀여운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들고. 이름도 귀엽고. 예. 제가 또 개띠거든요. 아, 네. 네, 맞아요. 아, 요건 좀 약간 자연스럽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풀은 우리 어렸을 때 추억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추억을 또 되새길 수도 있고. 또 너무 흔한 것들이다 보니까 소중함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화면 안에 강아지 풀을 넣다 보니까 강아지 풀을 소중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시도가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네. 저는 평소에도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사상 철학을 넣질 않아요. 일단 철학이 들어가 버리면 그림에 한계가 오거든요. 또 작가가 그리려고 하는 것이 그 철학 속에서 이게 머물러 있다고나 할까? 저는 항상 그림을 대하면서 그리는 게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거다. 나를 표현한다는 건 화면 안에서 순수해지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수채화 같은 경우는 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않고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로움과 순수함이 공존한다고 할까? 그것을 저는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작가의 녹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채화처럼 마냥 맑고 가볍지 않습니다. 깊고 또 깊습니다. 그가 그리며 깨달았을 순수한 만큼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수채화라고 하면은 그 맑고 그리고 좀 가볍게 이렇게 그려서 그렇게 하는 수채화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이제 작품을 보면은 그런 제가 알고 있는 수채화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작품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기존의 수채화를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뭔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변하면서 뭔가 새로운 기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얻어낸 것이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런 기법이거든요. 네. 이 기법이 뭐냐면 수채화로 배경을 넣고 그다음에 그 위에 다 꺼내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떤 시장성이나 또는 어떤 작가로서 가야 할 방향이 어떤 방향을 갈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본 적은 많이 없지만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밝아지지? 왜 하얘지지? 이런 걸 처음 봐갖고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계기가 된 건 아니에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다 꺼냈어요. 났는데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강아지 풀을 표현하면서 그냥 막 위에다 색을 얹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불투명하고 딱딱한 거예요. 강아지 풀을 우리가 보면 부들부들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아, 다 꺼내는 게 제일 낫겠다. 라는 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되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이거 대단한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채화는 기존에 물 위에 색감을 얹는 작업을 해서 보통 투명하잖아요. 보편적으로 수채화를 할 때 다 투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작가들은 새로운 걸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투명한 데서 색을 얹어보자 해서 닦고 색을 얹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께감도 있고 완성도도 높고 그래서 이거 괜찮다 해서 제가 시도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대금돌이와 효포터는 오늘의 대화를 대화에서 끝낼 이들이 아니죠. 작업실에 있는 화구들을 움켜쥐었습니다. 과연 이 사고 뭉치들도 자연스러움이라는 걸 깨달았을까요? 드디어 제 실력을 좀 보여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우리 또 작가님을 통해서 강아지 풀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무궁화 그리기 장려상 수상자입니다. 그러세요?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왜요? 기대가 없어야지 더 잘 돋보이죠. 아니 그래도 또 아내분께서 이렇게 또 한국화를 전공을 하셨는데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있을 것 같고 좀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을지 우리 또 작가님께서 팁을 살짝 주신다면요. 이 수채화다 보니까 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먼저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서 채색을 할 거거든요.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해주셔야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해주셔야 돼요. 좋았어. 자, 붓에다가 물을 묻히시고 그냥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그냥 막 벽지하듯이 벽지. 그렇게? 네, 옆에서 이렇게 보면 물이 안 지나진 데가 보여요. 꼭 없게끔. 네, 그렇지요. 완벽하게 칠했어요. 이제 옆에 그린 색을 또 다 채우세요 화면에. 이걸요? 네. 수채화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인생에 타이밍이 있듯이 수채화는 타이밍입니다. 수채화는 타이밍. 자, 또 한 가지 우리 손에다 손에 좀 물을 좀 묻혀주셔야 되겠는데. 손에다가요? 자, 손 좀 제가 손가락에다 물을 한번 살짝만 묻혀주세요. 조금만 해서. 자, 털어보세요. 여기요? 털으세요. 저. 손으로 해야 되나요? 양손으로 하셔도 돼요. 아니, 이것만으로도 작품인데요? 털어주세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만들고 싶으면 많이 털고, 나는 그렇지 않고 좀 꽃같이 만들어야 되게 됐습니다. 너무 풍성한데요? 풍성한 것 작품 같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붓이 있죠? 네. 자, 붓으로 무엇을 할 거냐면, 자, 보세요. 강아지 풀의 어떤 기본 그 모양이 나오는 거네요. 그 다음에
줄기를 이렇게 꺼주시면 돼요. 아~ 자,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 제법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6월이나 돼야 볼 수 있는 강아지 풀이 조금 미리 피어났네요. 저마다의 자그마한 아주 소중한 강아지 풀입니다. 강아지 풀이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또 작가님의 도움을 살짝 받았지만 네. 예. 아, 일단 뭐 그저 웃음만 열 뿐입니다. 예. 예, 마음적으로 좀 씁쓸합니다. 하지 마세요. 아, 예. 제가 이제 또 무궁화 그리기 작년 상은 초등학교 때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어, 그리고 그림을 안 그리다 보니까 이제 그 재능이 이제 좀 약간 많이 없어졌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그리면서 아, 수채화의 어떤 다른 기법으로 이렇게 또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이제 느꼈고 그리고 강아지 풀 자체가 어 저는 못 그렸지만 네, 되게 보면 볼수록 좀 이제 귀엽다 사랑스럽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네요. 맞습니다. 예, 아 좋아요. 예. 저는 만족합니다. 아 만족해요?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열무 김치고 뒤에 꿋다리 부분 같은 느낌. 아니죠. 이게 여름에 눈이 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예. 그 강아지 풀이 고기 딱 있어. 야,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 역시 응? 또 한국화를 전공하면서 아내분 덕분에 이게 뛰어난 그림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두 분 중에 네. 어, 이쪽 작품이 더 난 것 같아. 네, 확실히 그 그림 그리시는 사모님을 둔 분이 훨씬 좀 이렇게 안목이 있으지 않았나. 아. 이제 수채화는 물에 이용 물을 잘 이용하셔야 되는데 훨씬 잘 이용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 가끔 보면 민 보리를 그리신 것 같고 보리, 예. 또 여기는 떡볶이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오늘 점심을 또 보리밥을 아, 처음에는 어색하게 발을 들여놓았던 한 작가의 세계에서 이제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떠날 시간입니다. 그곳에 대금의 소리로 정표를 남기고자 합니다. 이제 드디어 네. 우리 대금돌이의 본업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네네. 오늘의 이 감상을 또 어떤 연주를 함께 해주실 건가요? 아, 저 오늘은 국악곡이 아니고 예. 팝송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어, 팝송? 그럼요. 팝송. 오. 조금 올드팝이라고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한 단계에 예. 있는 Fly Me to the Moon이라고 하시나요? 어, 알죠, 알죠. 도시락 솔파솔, 라 도시락 솔파미. 제가 이제 리코더로 또 연주를 했던 곡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리코더 갖고 오셨나요? 아, 예, 잃어버렸어요. 아, 사실 다른 데서 녹화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오늘은 초록초록 하니까 예. Fly Me to the Green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똑같은 곡이지만 어, 그럼 네. 이제 달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녹색 네. 와, 그러면 해석해보면 그거겠네요. 저기 어 Fly Me to the 날아간다 네. 초록색 속으로 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오케이. Fly Me to the Green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요즘엔 자연스럽게 살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비워내지 못하고 연연하기에 급급한 자신을 감추기 위한 핑계는 아니었을까요? 잠시라도 비워낼 줄 아는 자연스러움을 이경선 작가를 통해 배웁니다. 오늘 작가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이 강아지 풀을 수채화로 그려주셨거든요. 네. 어, 기억나세요? 방금 전에 그려주신 거? 예, 예. 어, 그래서 네, 그런지. 예, 그러네요. 제 마음이 네. 어, 되게 막 간질간질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또 촬영을 마무리하게 됐네요. 예, 예. 오늘 선생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이렇게 만남이 또 소중하고 굉장히 반갑고 앞으로 많이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에게도 그림 그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내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일이 또 찾아오고 선생님의 먼 훗날의 꿈을 만약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꿈이기보다는 미래로 바라봤을 때 네. 내일보다는 오늘이 소중하고 또 어떠한 사상보다는 사고를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아, 네. 뭐 분명히 지금도 훌륭하시지만요. 나중에도 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기분 좋게 마무리 인사하시죠. 네. 자, 둘, 셋.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강아지뿔 귀여워.